예, 안녕하세요. 불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아니지, 오랜만이 아니지. 제 태어나 처음으로 화집을 샀네요. 그 유명한, 예, 이토 준지의 화집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출판된 지 일주일 정도 된 거예요. 2020년 9월 10일 날 출판이라고, 시공에서. 와, 죽이지 않습니까? 오! 제가 HR 기고도 좋아하거든요. HR 기고 누구냐면, 에일리언 디자인이에요. 약간 저희 세대가 제가 이제 X세대입니다. 제가 X세대인데 저희 세대가 이제 밀레니엄과 더불어 엽기라는 문화로 저희를 폭풍같이 몰아쳤던 적이 있죠. 그때 정말 기괴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근데 정확하게 이토준지의 데뷔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걸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아마 화풍을 보면 2000년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90년대나 뭐 그런 걸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건 베르세르크 와 더불어 얘기를 팬선 보십시오. 옛날에 도리야마 아키라라고 아시죠? 드래곤볼 그 사람이 스크린 톤을 별로 안 썼거든요. 거의 대부분 펜 쪽으로 했었는데 약간 옛날 생각도 나고 아시다시피 요즘 웹툰이 대세라 PC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잘안 들긴 해요. 근데 솔직히 이것도 알고 보면 PC로 한거 아니에요? 하여간 진짜 종이와 펜으로 그린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제가 만화는 책이죠. 응? 웹툰이 뭡니까? 만화는 책으로 봐야죠. 하지만 너무 꼰대 같나? 그리고 이게 저작권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함부로 해서 뭐 내용을 후루룩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요렇게까지만 개봉기까지 가기도 뭐하고 그냥 자랑이에요. 나이 40 먹고 와이프가 이거를 뜯을까 말까 막 고민되네. 너무 아깝다. 이거 살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근데 옆에서 와이프가 사라고 사서 응? 영감을 얻으라고. 제가 이제 서서히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얘기하지만 제가 공포영화 찍을 겁니다. 원래 올해 찍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꼭 공포영화를 찍어서 유튜브에 정말 5분짜리라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습작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제 이름을 걸고 공포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왜 공포영화냐? 공포영화만큼 현실에 반영하는 영화가 흔치 않거든. 영화적 재미도 있고. 현실에 반영하는, 근데 이게 겉은 종이지지라, 약간 좀, 오래 보관하기는 힘든 느낌이 나요. 책 냄새. 살짝, 오, 좋습니다. 이형세계, 이토준지가 아! 공포 컬렉션 워낙 리뉴얼을 많이 해서 토미 오와 쟤네 와 살짝 옆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충 이토준지의 예 그동안의 표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이런 거는 좀돈 주고 삽시다. 예? 돈 주고 사자고요. 그래야지 예술가지. 자기 작품 세계를 펼치지. 그래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재밌게 살죠. 와, 약간 오, 야. 공부하면 사요. 개봉진 여기까지.